네, 시작할게요. 49페이지에 있는 펌프의 공동 현상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은 펌프의 공동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동 현상, 상하수도 파트에서 공동 현상 문제들이 간혹가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공동 현상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문제 1번의 공동현상의 정의라든지 아니면 공동현상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1번을 푸시면서 저랑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1번 보시면 펌프의 내부에서 급격하게 유속이 변화하거나 와류, 소용돌이죠. 그래서 소용돌이가 발생하거나 물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발생하면서 물속에 기포가 형성되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빈 공간이 형성되는 것을 제가 공동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공동현상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펌프 내부에서 흡입할 때 흡입 양정이 큰 경우에 공동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흡입 양정이 매우 클때 발생하는 게 공동현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런 공동현상에 의해서 펌프 같은 것들이 물을 빨아올리는 양수 기능이 저하가 된다라는 것도 연결시켜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1번 내용이, 금방 읽었던 내용이 공동현상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펌프의 흡입 손실 수도가 작을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흡입 양정이 클때 펌프의 성능 저하를 유발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흡입 손실 수도가 클때 발생한다라고 고쳐주셔야 되고요. 3번에 보시면은 공동현상이 발생하면 펌프의 양수 기능이 저하되겠죠? 네 번째로 보시면 공동현상이 방지 대책 중에 하나로 펌프의 회전수를 작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지 대책은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방지 대책은 일단 펌프의 흡입하는 양정이 클때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현상이 방지 대책. 공동현상이 방지 대책은 첫 번째로 펌프의 흡입 양정을 작게 해야 돼요.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흡입할 때그 유속이라고 해야 돼. 수도 손실이 크지 않게 하려면, 손실 수도를 작게 하려면, 흡입할 때그 직경, 흡입관의 직경을 크게 해야 되는 거죠. 직경이 커야지만 그만큼 들어오는 유속이 느리고, 들어오는 유속이 느리면 손실 수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손실 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흡입관의 직경을 크게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회전수, 펌프 자체의 회전수. 너무 빨리 돌리면 거기서 공동이 빈그 공기방울 같은 것들이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펌프의 회전수를 감소시켜야 되고, 마지막으로 흡입 측에 밸브가 있으면 뭐반 정도만 연다 이런 거는 틀리고요. 완전히 개방해야지 그만큼의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개방한다. 시험 문제에 얘가 밀폐한다라고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방지 대책 네 가지는 암기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동현상이 발생을 하면 펌프의 양수 기능 정의